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거북이 가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매크로 관점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버블, 어쩌면 울트라 버블이 낄 수 있는 그 시나리오 관련해서 몇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집중도를 위해서 음악을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자고요. 자, 녹화 시간 기준은 저녁 6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1일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1억을 다시 탈환해 주었다 보시면, 아직까지 큰 틀로는 박스권이고 해외 기준으로도 우리가 보실 테지만 지금 계속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이 어느 한 곳으로 튄다면 꽤나 크게 튈 수 있는 부분 여력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 중국 코인들이 꽤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홍콩 ETF 관련해서 그 기대감이 시장에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방송이 최근 멤버십 방송인데, 이제 홍콩 ETF가 곧 다가오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오르고 나서 사면 그 개별적 선택과 자유지만, 오르고 나서 사면 또 리스크가 너무 크게 따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온톨로지, 네오, 퀀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당시보다는 확실히 시세적으로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멤버십 방송에서만 말씀을 드렸을까? 아니다. 일반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충분히 우리 꿀팁 나갈 때 챙겨 가실 수 있었던 부분이다. 중국 코인 관련해서. 오르고 나서 사람들은 보통 관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고 하는데, 빅해도 지금 한 100만원 넘어가고 100만원 근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반감기가 있었네? 반감기가 있다더라. 항상 늦다. 이게 실제 우리 멤버십 타점 보고 빅해 31만원, 24만원, 19만원, 13만원 이런 구간. 근데 지금은 좀 당연히 말씀을 강력하게 드릴 수 없겠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해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방송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놓고 봤을 때, 작년에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2023년 10월달 뉴스 타이틀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경기 침체가 맞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가 맞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지금 그게 현실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을 보면 뭐 하나 잘 된다, 뭐 하나 좋다 하면 우르르르 다 달려 들어가죠. 그죠? 그게 최근에도 아주 크게 유행을 했었던 탕후루, 실제로 탕후루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저 역시도 즐겨 먹곤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창업을 하신 분들, 야, 요즘에 탕후루 가게 잘 된다더라. 너도 나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에 폐업으로 이어진다. 일전에 유행했던 아이템 많죠? 밥버거도 있고, 탕후루,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 볼때 결국에 선점한 자들은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몫이 좋고 자리가 좋다 하면은 수익성이 괜찮았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이 탕후루라는 아이템이 기존에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유행시킨 사람이 정말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릴까? 올해 초 말씀을 드리고 했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머니 무브. 지금 은행권에 예적금을 많은 이들이 해약, 해지를 하고 있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이 유동성을 되찾고, 이 유동성은 어디로? 충분히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 금시장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께서는 그럼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했다고 했을 때 먼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탕후루, 비트코인, 누군가가 또 돈을 벌고 있다더라, 벌었다더라 보고, 아직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기가 많고, 비트코인으로 치면 가격이 더욱더 높게 끌어올려지고, 알트코인들도 불장 임박했을 때 더욱더 뛰어든다. 우리나라 특성상 보면 너도 나도 어떻게? 지금 힘드니까 빠르게 이걸 벗어나고 싶다. 그 유동성이 57조 가량 될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안 그런 것 같은데 도박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 코인이 하나 올라갔다, 전 세계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다, 우리나라 거래량이 압도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언제다? 그게 특정 알트코인들의 고점일 경우가 많았다. 불장은 어떻게 일어나냐? 정말 많은 코인들이
코리아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심지어 17년도는 세계 1, 2위 거래소가 빗썸 업비트, 업비트 빗썸 엎치락 뒤치락 했을 정도로 거래 대금이 가장 높았다. 국내 거래소가.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본격적인 불장은 아니다. 아직도. 그 말은 아직까지 내가 뚜렷한 수익과 큰 수익을 못 봤다 하시면 괜찮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탕후루 선점자니까 괜찮다. 유행을 하고 나면 우리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개인들 57조가 무조건 비트코인 시장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코리아머니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오늘 코리아머니보다 더욱더 클 수 있는, 이 파이가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트와이즈 CEO 저번주 기사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이 아닌 12월에 출시돼야 흥행 가능하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더욱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이끌어 간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이 이 장세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때 비로소 알트코인들이 미친 랠리, 메가 펌핑을 넘는 울트라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우리가 자주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실제로 비트코인 ETF는 아크에서 주도를 했고, 지금 그래서 더욱더 아크의 이더리움 파이널 데드라인은 언젠가 5월 24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한 5월 25일이 될 겁니다. 다음 달 말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가리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슈어즈 블랙록이 이끄는 상품 데드라인이 8월 7일이다. 8월 7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매크로 경제 관점을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데이터도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보고, 2020년도부터 21년, 22년까지 특히나 22년도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무엇을 매입했다? 금을 매입했다. 22년 초부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특히나 어마어마하게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한 주요국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 러시아였다. 그리고 중국이었다. 기타 국가도 많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실제로 안전자산이라 평가받는 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려가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를 통해서 보면 미국, 프랑스, 영국 외교관들이 오늘 밤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기사 타이틀인데,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급파 220명 대피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분쟁이 펼쳐졌고, 근데 지금은 더욱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외교관들이 철수를 했다. 이전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누가 참전을 하면 지금 중동 전쟁이 더욱더 확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 설명을 드릴 때 이란이었죠. 그죠? 이란?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 외교관, 외교부가 쉽게 철수를 하지 않는다. 자, 철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전쟁 리스크 징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옹호하는 거 1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봤을 때 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놓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때 기억나시죠? 요때가 어디냐? 요거 그죠? 요때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다. 비트가 엄청 빠지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더 심화, 격상될 때 러시아 자국민들,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 무엇을 샀다? 비트코인을 샀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코북이 1번 지표 주황색깔 뛰어넘기도 힘들 뿐더러, 이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때는 이렇게 가려면 무엇이 키값으로 맞춰졌어야 된다? ETF가 승인이 났어야 된다. 됐어야 된다. 안전자산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왜? 이번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많은 상승 견인력을 동반해 주었고, 근데 만약에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확산되고 이란이 개입을 하고 미국 역시도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중동 리스크 전쟁 확산, 오일머니, 중동 사람들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재기를 할 수 있다. 사재기.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당연히 옹호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선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이게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고, 우리도 전혀 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4대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그죠? 그리고 중동, 그리고 어딜까? 중국, 대만이고,
그다음 어딜까? 그다음에 한반도예요, 한반도.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락이 돼야지 이게 더욱더 확산이 되고 중국 대만 분쟁이 커지게 되고 한국과 북한, 북한과 한국, 한반도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있어서도 안 될 뭐가 탄생할 수 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돼선 안 되겠지만 중동이 더욱더 전쟁 리스크가 확산되고 이란이 개입하고 미국 역시 참전을 선언한다면 중동 전쟁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연관되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양상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게 단순 뇌피셜이 아닌 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관, 외교부가 철수를 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으로 인해서 반감기도 지금 약 8일 정도 남았는데 물론 반감기 때 바로 쏠지 또 조정을 주고 쏠지 그 역시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동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 당장에는 시장에 충격파는 줄 수 있겠죠. 충격파는 줄 수 있는데 이제 중동 지역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인정을 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너도 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좋지 않은 경제로 더욱더 많은 이들 57조 가량 되는 자본들이 전부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충분한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자본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관점들을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열려있는 텔레그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어플 설치하시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신다면 방송 외적으로도 설명드릴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문이 열려있을 때 미리미리 입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1,000분 넘게 계십니다.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100억 본방 오픈 가동 시에 빠르게 마감이 됐고 우리 채널 졸업자 분이자 우리 코북이 가족분께서 함께 스터디를 이어가주시는 100억 본방 현재는 마감이 됐는데 차후 오픈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슈퍼개미방이고 현재 슈퍼개미방은 열려있습니다. 중고수분들과 함께 투자적 관점, 기술적인 관점, 파동적 관점, 패턴적 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코인이 올라서 부럽고 아쉬웠는데 다음 코인, 다음 메타는 어떤 게 될까?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 역시 모아가고 있는 코인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예전 코인 블라인드 처리되기 전에 확인해 보실 분들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